아마 그때가 고2쯤이랄 거야. 고2 때 저희 집 주택집이거든요. 이쪽에 대문 있고 여기에 쪽문이 하나 있어요. 여기 뭐 마당 이렇게 있고 방. 여기 방 있고 여기 이쯤에 주방이야. 대충 요래 생겼어요. 여기서 내가 그때 닌텐도 Wii 가지고 게임을 했을 거야. 옛날 생각나. 진짜 거의 한 15년 전. 그때 부모님도 없고 아무도 없었거든요. 그렇게 이게 자고 딱 일어나니까 아니 세상에 우리 집에 경찰 와 있음. 경찰 와 있고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? 네모난 박스에다가 국과수인가? 국과수 써져 있는 검은색 박스에다가 경찰이 우르르막 와 있고 그리고 엄마가 날 깨우고 있어. 자고 일어났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? 자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? 하니까 오둑이 들은 거예요. 내가 잠자고 일어난 사이에. 근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. 요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. 여기 이제 침대. 여기가 약간 그 신발장 같은. 여기로 범인이 들어왔습니다. 근데 나는 여기서 자고 있었어. 와, 범인도 얼마나 놀랐을까? 깼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시원하게 잘 잤다. 제가 범인 아닙니다. 그래가지고 그때 여기 이제 그 큰 장롱 있는데 장롱 막문다 열려져 있고 옷막다 내팽개쳐져 있고 막 그러더라고. 제 부모님한테 듣기로는 금붙이 좀 훔쳐왔다 하더라고요. 결과는 어떻게 된지 내 엄마한테 안 들어봤네. 엄마한테 전화해보고. 엄마 지금 통화되나? 네, 딴게 아니라 그 옛날에 우리 집에 도둑 들었던 거 기억나? 나는 막내 자고 있고 그거 범인 잡았나? 범인 잡았나? 내그 갑자기 궁금해져서 내 전화했다. 푹 쉬고 으따 그 아름이 집 2층에 새 들어가 사는 사람이 그저 범인이었다 카대요. 범인 잡았대. 그러니까 이 동네에 있던 사람이었어. 동네에 있던 사람. 하여튼간 요런 사건이 있었다. 이것도 얘기하니까 또 이거 내가 또그 닌텐도 Wii 가지고 놀던 시절, 엑스박스 사기당한 시절 이거 얘기도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까지 해도 되나? 알겠습니다, 알겠습니다. 그림 그릴게.